안녕하세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AI를 능가하는 그런 의식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 동영상들 강의에서 메타인지란 말을 많이 썼는데, 인지와 메타인지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셔야지 감이 잡힐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요? 인지는 흔히 우리가 인식한다, 두뇌로. 그러니까 두뇌의식이에요. 메타인지는 두뇌의식을 둘러싸고 있는 비물질 차원의 의식을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인지가 있고 메타인지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따로따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이 둘의 관계가 어떠냐면은 이 전체를 메타인지라고 한다면은 부분이 바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속에서 부분으로서 인지가 되는 것이고 이 인지는 두뇌를 위주로 하고 이 메타인지는 영혼을 위주로 한다. 이걸 어디에 비유하면 쉽느냐면은 지금 우리 두뇌를 이제 들여다보면은 신경세포단들을 쫙 가지고 있고 그 연결이 돼 있잖아요. 쫙 그물망처럼 연결돼 있잖아요. 신경세포. 이 구조가 보니까 우주의 구조하고 거의 똑같더라. 보사판이더라. 이 우주를 보니까 이 은하단들이 하나의 신경세포라고 하면은 그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그대로 축소판이 두뇌의 모습이더라.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의 별들이 어디서 탄생했냐면은 암흑 공간에서 탄생했잖아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두뇌를 구성하고 있는 게77% 정도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암흑 에너지도 거의 75% 차지하고 있다고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구성 비율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의 은하들이, 별들이 암흑 에너지의 힘으로 의해서 태어났다. 그 물질화 됐잖아요. 암흑 에너지는 물질화 돼 있지 않잖아. 그러면은 이 메타인지를 암흑 에너지로 생각을 하고 인지를 별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본질은 암흑 에너지를 음양오행에서 수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목화 토금 수할 때. 그래서 수기의 색깔이 검은색이 된 거야. 목은 초록색, 그죠? 토는 노란색, 검은 백색, 이렇게.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 안에서 별이 탄생했듯이 우리 두뇌의 인지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냐면은 메타 인지에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 두뇌는 메타인지와 이게 소통을 하고 있다. 양자역학에서 밝혀졌잖아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소통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뇌의 본질, 인지의 본질이 바로 메타인지지. 두뇌 인지가 있고 메타인지가 저 밖에 따로 있어 가지고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수소산소로 보면은 인지는 그 결합된 물이다. 이렇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메타인지를 잊어버리고 이 물질화된 두뇌 기능 위주로 인지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두뇌 인지를 위주로 하는 것이 지식이고 그거를 축적해와가지고 문명과 문화를 발전시키고 짐승으로부터 벗어나서 그야말로 고등 생명체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AI가 등장함으로써 이게 한계에 달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지 차원을 넘어서서 메타 인지 차원으로 우리가 의식이 나아가야 AI를 우리 발 밑에 여전히 둘 수가 있다. 인지는 이제 기억을 위주로 하고, 메타 인지는 고정된 바가 없다. 인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 기록이 되면서 고정이 되잖아요. 굳어지잖아. 근데 메타인지는 굳어져서 모습이 정해진 바가 없다. 암흑 에너지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공간 그 자체죠. 그 안에서 별들이 하나하나 뉴런이라고 보면 돼요. 신경세포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인간은 소우주다. 제가 그 앞전 동영상 강의에서 부처님의 두뇌는 100% 활용돼가지고 우주를 모두 비춘다. 그래서 모두 보고 안다. 즉 신이라는 얘기인데 금강경에 실지실견 해놨잖아요. 모든 것을 보고 안다.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부처가 이런 개념으로 금강경에 수련했어. 이게 신하고 똑같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왜 부처를 신과 다르게 봐? 다만 생명을 품고 있는 신이라는 뜻이죠. 부처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두뇌 인지 위주로 사는 것은 이제 IQ 위주로 하고 메타인지 차원은 영성이 비로소 들어가는 거예요. 영성, 영감, 직관, 아이디어 이렇게 고정된 것이 없는 것이 메타인지라. 그래서 우리 두뇌의 정체는 뭐다? 사실은 영혼이 그리고 있는 메타인지의 부분화된 물질이다. 이게 두뇌의 정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고정이 되고 굳어지고 이것에서 또 선입견이 나오고 그지?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나오고 또 이 기능 속에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논리적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메타인지는 논리가 없다. 초논리다. 비논리와 초논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메타인지. 여기서 우리가 초논리로 가는 게 도를 닦는 거고 저 영혼세계 차원으로 신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의 부분으로서의 두뇌인지의 위주로 이 오랜 생명을 이어오는데 메타인지가 이게 이제 주가 되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 인간과 교육에서의 당면 과제가 되어버렸다. 이거는 AI가 이제 대체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 메타인지는 고정된 게 없고 정해진 게 없고 찰나찰나에 응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바로 출력이 될 수 있는 이런 기능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두뇌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 항상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메타인지 차원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 할 때 연결 통로망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을 쉬어라, 생각을 버려라, 휴식해라, 무념무상해라, 번뇌망상을 버려라 이런 모든 것이 이 본질인 메타인지로 나아가게 하는 근본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오래 하면은 메타인지로 나아가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를 메타인지를 가진 존재로 규정을 해야지 이걸로 나아갈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물질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요. 인지는 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 보고 알고 활용하는데 그래서 인지의 본질이 메타인지지 인지가 따로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러면 한번 활용해 봅시다. 내가 암에 걸려서 그러면은 이 몸의 모든 것은 두뇌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작동을 하니까 어떻게 암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암이 생겨버렸으면 이 자체만은 못 벗어나. 그럼 내가 메타인지와 연결이 되면 여기서 새로운 힘이 여기에 전해져가지고 암세포를 스스로 없애도록 된단 말이야. 메타인지에서 인지로 힘이 전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암에 걸려가 나오려면은 나 자신을 지금의 나로 규정하지 말고 인지마저 모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존재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암에 걸려있는 나는 인지 차원에서의 나일 뿐이고 메타인지 차원에서는 암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내 두뇌 속에 몸 속에 끌어들이게 되면은 새롭게 세포가 생성이 되고 병든 세포는 암세포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라는 생소한 용어라고 하지만은 이게 사실은 초월감각 이게 명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메타인지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좋든 싫든 메타인지로 나아가야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 이 두뇌를 아예 메타인지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인지와 메타인지를 따로 보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 오늘 확실히 제가 알려드립니다. 두뇌가 우주의 구조와 거의 똑같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암흑에너지가 메타인지에 해당된다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암흑에너지는 본래 아무것도 없이 태초부터 스스로 생겨나가 존재했기 때문에 그 생겨난 지저분한 암이나 뭐나 여러 가지를 스스로 없애버릴 수가 있다.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갖고 있다, 본래. 이걸 가르쳐 주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시라. 메타인지가 있어서 어떤 중병도 살아날 수가 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믿어라. 신을 믿어라. 그러면 된다. 뭐 도움 얻을 것이다. 그럼 뭘 전제로 하냐면은 신을 믿으라고 할 때 신을 전제로 하지만 신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냐? 메타인지야. 내가 나를 믿자 할 때도 이 두뇌 차원에서 나는 엄연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믿어봐야 별 볼 일 없어. 메타인지와 그 이 메타인지의 주체인 내 영혼을 믿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것만 인간이라고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유물론 사상에 머물러 가지고 그 물질의 병이 들었을 때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다. 노자도 무에서 유가 나왔다고 했듯이 색과 공을 따지면은 색적시공, 공적시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반야신경에 있을 때 색을 인지라고 하면은 메타인지는 공에 해당된다. 이 둘이 다르지 않고 적혀 있다. 이렇게 반야신경에서 노골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러면 보세요. 인지를 가지고 메타인지를 모두 끌어낼 수 있을까? 인지와 메타인지가 똑같이 되었을 때가 뭐냐면은 영적 존재야. 그게 위대한 성인들이야. 그러면 그 메타인지와 인지가 똑같이 돼 있으니까 두뇌를 통해서 모두 비춰보고 알고 성인들이 기적을 다 일으킬 수가 있는 거야.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메타인지의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냥 이 인지만 가지고 나라고 규정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이룬 본질인 메타인지가 있다. 인지와 메타인지가 똑같아졌을 때 영능력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인간 세상에서 위대한 영적인 존재가 된단 말이야. 두뇌가 우리하고 성인들하고 성불한 분들하고 똑같은 두뇌를 갖고 있지만 성불한 분들은 메타인지가 두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보는 게 메타인지로 보는 거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육안, 천안, 해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다? 이 인지가 메타인지와 똑같아지도록. 근데 이 메타인지는 특성이 뭐냐면 우주 전체에 퍼져 있어. 암흑에너지처럼. 개인의 조그마한 두뇌인지지만은 두뇌인지의 본질은 메타인지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메타인지를 움직이는 소리가 진언이고 주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지를 메타인지의 물질화된 한 부분일 뿐이다. 나는 이걸 벗어나서 이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메타인지를 이루고 있다. 이게 이제 AI 시대의 영적 차원에서의 인간의 인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의 인간 개념이 규정이 되는 거야. 짐승은 메타인지가 두뇌인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내 생각에 매이는 사람, 맨날 온갖 생각에 생각을 꼬리 무는 사람은 이 메타인지를 가질 수가 없다. 본래 내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암흑에너지로부터 탄생했듯이 인지도 메타인지로부터 만들어졌다. 이걸 확실히 알고 계속 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